답답했어? 아니 자기야 우리 2세 계획은 둘째 치고 아니 담배부터 좀 끊어야 되지 않겠냐고. 담배는 남자의 가장 기본적인 반찬이야! 이렇게 울고 있네 진짜. 뭔 반찬이야. 집에 있는 반찬이나 잘 먹어. 그게 맨날 말라가지.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 금연 클리닉도 있고 운동 처방실도 있고 구강관리 서비스도 있고 만성질환 관리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는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위한 상담과 일산화탄소 측정 후 니코틴 패치와 금연 보조제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때 자기야? 금연 어렵지 않지? 그리고 자기는 오랫동안 담배를 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강도 많이 안 좋을 거야. 이참에 보건소 가서 구강검진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구강검진?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보건소 가면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도 받을 수가 있다구. 그 받으면 어떻게 조금 자기 입냄새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입냄새? 자기야 자기만 몰라. 입냄새 안 나는. 앞에 보고 있어. 그렇죠. 그래. 뭐 까짓거 뭐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까짓거. 어려운 거 아닌데 뭐. 그러면은 우리 자기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는 건 어때? 운동? 보건소에 가면 운동 처방실이 있어서 체성분 검사. 거기에 이제 맞춤형 운동 처방 그리고 만성 질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건소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도 있어. 오 공부 좀 했는데. 그렇지. 그럼 우리도 건강 관리 받으러 보건소 가자. 가볼까? 가자. 출발!